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SNS 온라인 마케팅 아무리 열심히 해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SNS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시나요? 작게는 네이버 플레이스도 메뉴 사진을 걸거나 식당 아우테리어, 인테리어를 계절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식당은 먹는 사진이 가장 현실적이고 클릭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 쉬운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흔하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에 앞서서 선결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총을 쏠 때는 뭔가 표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총질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음식이 설렁탕이라면 팔릴 수 있는 대상의 마케팅을 겨눠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타겟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면 유행하는 식재료 등을 업그레이드 함으로 본인 스스로 타겟을 더 크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표적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 마케팅을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총알을 발사했으니 채점 받을 시간입니다. 손님의 시간이죠. 맛 평가는 단맛과 짠맛의 단순함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띠게 될 건데요. 손님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해서 매번 정확할 수 없고 요지경 속이 되곤 합니다. 카페의 겉모습을 보고 들어간 손님은 인테리어도 보게 됩니다. 좌석의 안내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서비스의 표정과 응대에도 점수를 매깁니다. 매장에 대한 판단은 손님이 입장하고 몇 초 사이 전광석화처럼 일어납니다. SNS나 온라인 표정 마케팅으로 손님을 유치했다면 가게에서의 경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서비스와 맛의 가치를 느낀 손님들은 납득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불만족이라도 희소가치와 퀄리티, 서비스로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쟁점이 너무 많고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집중해보면 길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품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친환경이나 건강, 채식과 같은 키워드를 선점하는 것인데요. 작은 카페에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수억을 들여 카페를 시작하면서 짧은 계획뿐이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길게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각박한 상황에 몰렸거나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 창업 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었는지 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쉽게 떠벌리는 사람들의 충고가 전부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동네 카페의 인테리어는 들어가서 테이블 또는 카운터에 붙은 쇼케이스, 오픈 배관으로 자주 막히는 하수도가 골치 아픕니다. 쇼케이스에는 요즘 유행하는 케이크와 쿠키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페에서 딸기 재료를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가면 커피 머신이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 수급이 쉬운 것으로 쇼케이스 여러 대의 같은 모양의 음식을 진열함으로 첫 방문인 손님이라도 아, 이 집은 영 이 전문이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테리어에 커피 머신도 거기서 거기, 가격과 타협한 원두에 지친 아우라가 합쳐지면 밝은 분위기는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는 경력도 쌓였으니 전문가로의 한 단계 점프할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